아, 이번 캠핑에 저도 이름을 몰라서 한번 볼게요. 저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 알려줬느냐면 저 제품이 납품되는 게 아니고 캠프네요, 캠프. 아, 참. 아, 그런데 이게 제가 뭐 하는 걸지 모르겠네. 아, 저 보석이 뭔가? 아, 그래? 이 제품은 코베야에서, 아, 이 제품은 이케아에서 나온, 뭐죠? 아, 이렇게, 이게 이렇군요. 이게, 제가 이게 이런 걸잘안 해봐서, 아, 상당히 서툴러요. 그 아내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 저기, 저기에. 어? 어머, 내 그럴 줄 알았다. 가는 대로 올라가도 되는 거야? 응. 그렇게 하면 돼.
어, 좋은데? 좋지? 응. 기다려, 반쪽짜리 이거. 응. 그래, 말이 이렇게 쓰자는 거야? 응? 내 말이 이렇게 쓰자는 거야? 좋은데? 좋지? 왜 저렇게 쓰자고? 그러면 저 지나가는 사람도 안 보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앉으면. 어? 어때? 미군용 군용 텐트를 울타리로 사용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별건 없고요. 머미형 침낭, 삼계절용을 이용하고요. 바닥은 자축 매트를 사용했습니다. 아, 오늘은 언박싱이라고 그러기는 좀 우습고요. 아, 이번 캠핑에 새로 가져 나온 물건이 있어서 함께 개봉을 해볼까 합니다. 아, 요거는 저 미니멀럭스 버너인데요. 저도 이름을 몰라서 한번 볼게요. 이름이 크라운 버너라네요. 아마 이 디자인이 완강 같다고 해서 아마 크라운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쓰고 있는 코베아 제품이 있는데 요 미니멀럭스 새로 나와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아, 요 뭐 이렇게 미니멀럭스 크라운 스토브 설명서가 있고요. 이건 뭔가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뭐지? 네, 이렇게 파워 스토브하고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었네요. 세 개로 발휘되어 있고요. 호스 버너를 코베아 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캠프 플러스 원이라는 버너를 제가 사용했는데 그거는 이 캠프 원 플러스 말고 그 전 모델은 이게 받침이 4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플러스 원이라 해서 신형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작은 용기를 옮겨 놨을 때 세 개를 했을 때는 이 폭이 넓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다는 거를 제가 비교해서 블로그에 쓴 적이 있었는데 받침이 네 개고 이게 굉장히 커서 상당히 안정적이겠네요. 예. 그 다음에 위에 이 부분이 전부 카바로 돼 있어서 깔끔하네요. 아, 그런데 이게 제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 그래? 아, 여기에 이 까만 받침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에 쓰는 건가 했더니 이게 더 센 화력을 원할 때 이제 액출 방식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액출 방식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체결을 해서 이제 이렇게 놓고 사용해야 되죠. 이렇게. 예, 이렇게 놓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서 있질 않죠. 그래서 서 있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네요.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체결을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액출 방식이 되네요. 이렇게 쓰라고 돼 있군요. 한번 저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나오고요. 이걸 액출로 하고 싶으면 소리 들리시죠? 이게 소리 들리시죠?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고 이걸 이제 액출로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불소리가 세지죠. 이렇게 쓰라고. 예. 이건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네, 이제 안정적으로 됐네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번호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왜냐면 발이 4개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애큘도 이렇게 받침이 있어서 자, 봐보세요. 네, 훨씬 더 강력한 소리가 나죠. 네. 아주 이렇게 고민한 그 부분이 역력히 느껴지네요. 네.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쓰시다가 만약에 이제 좀 화력이 더 강한 걸 원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액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겨울철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액출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게. 제가 이게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상당히 서툴러요. 그 다음은 제가 요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그 아내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하루는 이케아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이 제품을 구입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오면서 살치살 구입해 왔는데 여기다 한번 구워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화로대에다가 석쇠를 놓고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구성이.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마저 이렇게 넣으면 아마 이게 바람이 밑에서 들어와서 숯불이 이제 잘 사는 모양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놓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케아가 그 유럽 회사다 보니까 디자인이 좀 독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일본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한번 저 비장탄을 넣고 한번 불을 붙여서 고기를 한번 먹어볼까 해서 오늘 가져왔는데요. 이 제품은 29,900원을 주고 샀는데 주방용품에 가서 한만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야 되나 직원한테 물었더니 있지 않습니까? 이 큰 대물 보관해 놓는 창고 거기에 이 물건이 있더라고요. 코드 번호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를 가봤더니 이게 몇 개 있어서 마침 구입해 왔습니다. 오늘 요거에서 이제 또 고기 구워 먹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는데 요게 가격도 저렴하고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각진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기 굽고 뭐 하고 그러다면 기름들이 여기에 묻기 때문에 닦기가 나쁜데 이거는 다 이 공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닦기도 좋고 그럴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써보고 내일 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땠는지. 가격도 더 저렴하니까요. 자, 오늘 이거로써 미유모록스의 크라운 버너하고 그 다음에 이케아의 그 이걸 바베큐 그릴이라고 그러면 될까요? 네, 바베큐 그릴, 바베큐 그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도 괜찮다 싶으시면 하나쯤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면서 제가 그 등 가방을 놓고 오는 바람에 오늘은 여기에 등을 하나도 못 켜고 전부 LED 등만 가지고 오늘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짐을 가방 하나를 빠뜨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이런 데 좀 켜놓고 그래야 예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전번에 그 횡성에서 구입한 그 군용 미군 군용 텐트를 이용해서 울타리도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져 가지고 바로 이제 식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상당히 춥네요. 그리고 단풍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덜 들었어요. 아직은 기회 되시면 워낙 여기 좋은 곳이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배고파가지고. 있어? 자, 아무거나 먼저 먹자. 아이고, 오늘 어수선하네. 좀 늦었나? 우리가?
오는 게 늦었어? 늦지 않은데. 응. 자기 공간이 없잖아. 아, 괜찮아. 너무 멀어, 거기가. 거기가 멀어. 이만큼 갔다 나. 주먹이 높게 있어야지. 어이쿠. 너무 높구나, 오늘은. 아이고. 날로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내가 다 알아서 챙기잖아. 그러니까. 응? 일회용도 갖고 와서 자기 옆에도 하지 그랬어. 일회용은 또 뭐야? 길쭉이. 또 길쭉이 가서. 이하타면 생각지도 못하고. 보탄가스 날로 갖고 올 거야. 또 이래지도 않고? 응. 뭐? 길쭉이. 아, 길쭉이 천에 버려냈어.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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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이 그렇게, 일회용. 그렇게 얘기해놓고 못 알아들으면 나보다. 알아들어, 그래도. 여자들은. 남자들은 못 알아듣더라고. 여자들은 그러면. 알아, 알아, 알아. 이래지 다. 여보, 소금 안 해, 여기다? 후추 이거 했어? 후추 소금 했는데 여기다는 하나도 안 해? 여기 찍어 먹을 건데, 뭐.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응. 완전 좋잖아. 이거, 이거 씻으면서 보니까 얘도 얇지가 않아. 응? 이 아니, 판이 얇지가 않아. 아, 모르, 그, 모르, 아니, 일단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 이거 집에서 해 먹, 고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했고. 숯불로요? 어, 베란다에서 불 붙여가지고. 숯만 붙여? 어, 우리는 고기 워낙 자주 먹으니까. 이 치커로 먹어야 맛있지, 고기는. 다 붙었지? 붙었는데? 응.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숯을 더 해야지, 돼. 숯이 지금. 그러게. 지금 올려, 가에다 올려놔, 마르게. 됐지. 이렇게 익어야 되는데, 고기가. 너무 민근 익어서 큰일 났는데, 이거? 자기가 너무 이르게 놨어. 내가 너무 이르게 한 거야? 응. 숯이 너무, 그러면 다 타버리는데? 숯이 없잖아. 갈탄만 탄 거지. 응. 차콜만. 차콜만 탄 거지. 응. 숯은 이제 붙지도 않았어. 숯이 없던데, 내가 보기에는. 사치살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어, 갈비살을 좀 가져올까 그랬는데, 뭐, 썰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고기, 뭐, 이게 삼각살이라 그래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무슨 가성비 좋은 고기랬는데 이게 싸고 어? 특수 부위래잖아. 싸고 뭐 가성비 좋다고 뭐 지 말로는 씨, 고기를 또 뭐 가성비 따지고 먹나? 난 또 어? 뭐 공산품은 가성비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도 맛있어. 응? 맛있어. 하나. 이게 특프로스래매. 난 또 소고기는 또 처음 들어봐. 가성비 따, 고기를 가성비 따져가면서. 살짝 익혀서 먹으라 했잖아. 후추를 좀 더 해도 된 건데? 후추? 응. 거기 있네, 여보. 얼마 많이 했어. 어때? 응? 어때? 뽁뽁한데? 응? 자기 마블링 있는 걸 좋아해서 그러는데, 이런 게 좋은 거야. 응. 더 뽁뽁해. 응? 응. 확실히 이제 겨울로 가는구나. 겨울로 가는구나. 자, 한 해 빨리 가네. 그러니까 또 한 살을 먹네. 그러게. 추워지니까 한 살 먹는다는 생각이 드네. 아유, 바빴어. 바빴어. 텐트 치니까 바쁘네. 응? 텐트 치니까 바쁘네. 해오는 건데, 뭐. 응? 근데, 이렇게 바쁘게 텐트 치고, 이렇게 저녁 먹고, 그게 좋잖아. 어, 이게, 좀, 뻑뻑하다. 아, 이거 섞어 먹어. 응? 아, 이거 먹고 먹어야지.
좋은 거부터 먹어버리면 이거 못 먹어. 아, 오늘 조명을. 그러니까, 아, 또 이렇게 하나도 안 켜고 캠핑하기는 처음이네. 아니, 그걸 내가 왜 빠뜨렸지? 그래도 캠핑은 역시 그래도 가스 조명 좀 켜줘야. 저 파란 가방 위에다가 짐을 올리면서 아 이거 랜턴 괜찮을까? 그러고서 올렸는데 그게 가스 가방이었네. 저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응? 아니, 랜턴이 한 가방인데. 데크도 크잖아 여기는. 그지? 응? 여긴 데크 커잖아. 응, 데크 넓지. 응. 아 우선 쾌적하잖아. 응.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깔끔한가봐. 그지? 근데 그 아주머니 아니던데. 아, 아래서 일하신대. 아, 그분은? 오늘 저 아래서 일하고. 교대로 했나 보다. 직원들도 친절하고 관리도 신경 많이 쓰는 거지. 아까 그 아가씨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 아니야. 안 됐더라고. 그때 그 아가씨 아니야. 아니, 몰라. 그런데 하여튼. 그때 그 아가씨, 우리가 팝콘 준 아가씨 아니던데. 아, 오늘 팝콘 튀겨 먹어야 되겠다, 진짜. 팝콘 좀 튀기고, 그게 때 그거 먹어야 되고, 언제 다 먹어? 아니, 근데. 일이 많네. 아, 일이 아, 많지. 응? 이 정도 먹어도 돼. 아니. 아, 난 이거 오늘 저, 이거 군용 텐트, 이거 울타리 친다고 한번 쳐보려고 했거든. 자기 말대로. 이게 은근히 울타리로 괜찮겠어. 그럼 바람 부는 쪽에다가 지금 여기서 바람 부네. 여기다가 내 말이 이렇게 치기가 쉬우면 아예 여기다 하나를 더 치는 거야. 그 저거를 자기 등짝이 완전히 따뜻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바람 불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쪽이 산이거든. 계곡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쳤어야 되는 건데. 아 근데 이거 진짜 딱 좋다. 나는 이거 마음에 드네 진짜로. 그래. 그거 돈 주고 사는 것보다 좋지 않아? 그거는 너무 네모 딱 잘라놔가지고. 아니 이거를 모양이 한 개도 없잖아. 그러니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저 버논도 잘 만들었더라고. 잘 만들었네. 왜냐면 그 코비아 내가 쓰면서 그때 이거 자빠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아주 받침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고 잘 만들었네. 그렇게 잘 만들었을지 몰랐는데 잘 만들었네. 이제 점점 이제 안성도? 액출까지 쓸 수 있게 받침까지 이렇게. 저건 아주 머리를 별거 아닌데 저것도 금융비가 들어갔을 건데. 저건 쇠 아니잖아. 쇠 아닌 것도 금융비 들어가? 아유 그럼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됐든 아, 다 금융비 그래? 들어가. 그럼. 디자인 빼는 거는 다. 아유 그럼. 저 다 돈이야. 저 버너는 내가 저 오늘 설명드린 게 좀 아쉽네. 왜냐면 아니 나는 이 잘 멍석을 펴놓으면 지나가 다니는 사람도 신경 쓰이고 막. 왜냐면 그 사람들도 쳐다보잖아. 그냥 쳐다보고 가는 거지. 아니 근데 신경 쓰더라고. 지나가는 길이지. 그 왜 신경 써. 여보 저 토치 갖다 드릴 때 뭐 과자라도. 어떤 분이야? 거기 남자분? 근데 이게 자기가 가야지 내가. 아니 과자라도 좀 챙겨달라고. 통에 있는 거 다 치우고 열었다가 여기 없어갖고 또 이 통 다 치우고 열었다가. 그치, 여기서는 쓸 일이 없잖아. 꺼내서 줬어. 미안하더라고. 아, 요거는 살치. 왜 포장 이렇게 너무 찍냐 그랬더니 애기 엄마들이 소포장, 애들 뭐 소고기 죽 써주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비싸갖고 단위 포장은 돈이 또 단가가 올라가서 그래서 못 산대요. 안 팔린대. 그래서 소포장으로 이렇게 한대. 내일 이제 이걸 시쳐보면 알고. 괜찮네. 29,000원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거 저 뭐 저 이마트나 이런 데 가서 그냥 허접한 그 그런 거나 또 저 또 캠핑 그 관련 업체들이 만드는 거 뭐 5만원 6만원 주고 살 바에는 뭐 29,000원에 쓰다가 그지? 우린 이것도 오래 쓸 거야. 워낙 우린 잘 써서. 근데 이제 늘상 이제 화로대에다가 현실적으로 내가 잘 구워먹잖아. 잘 구워먹었지. 오늘은 여기다 이제 뭐 구울 거야? 고구마하고 또 굽고. 고구마를 석쇠 하나 가져왔어 따로. 하나 먹어보자. 살치살 내가 큰 거. 어때? 달라?
어떻게 달라? 부드러워? 응. 엄청 부드러운데, 응. 순있게. 나는 먹어야 돼. 자기도 먹어야 돼. 좀 이따 이거 먹고. 아니, 같이 먹어. 요즘 부자들은 다 그렇게 먹는다는데. 뭐? 요즘 부자들은 다 그렇게 먹는다는데. 우린 부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흉내라도 내보자고. 요건 살짝 냄새 난다. 무슨 냄새? 응? 무슨 냄새? 또 고기가 냄새가 나. 나 살짝 냄새 나는데. 그래? 응. 살짝 나네. 살짝 냄새 나. 그래서 확 느껴지는 거야. 라면을 응. 땡기는 거지. 이거 괜히 곱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먹어야지. 응? 먹어야지. 살짝 냄새도 내니까? 아니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지.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애매하네. 먹어 얼른 고소. 아이씨 뭐 라면하고 먹어. 아니야. 아이 고 그냥 먹게. 자기가 먹어도 돼. 그래.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 옆에 다 나. 아니 아까 그 고기는 안 났는데 이거는 냄새가 싹 도네.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건 기름기가 많잖아. 아니 기름기가 아니라 냄새가 난다니까. 여기 진짜 나도 돼? 이거 나도 된대. 근데 우리 뭐 제조사를 못 믿는 거야? 그러면 아니.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게. 못 믿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잘못되면 어때? 라면이 땡기지? 어 맛있지. 맛있네. 응. 이거 화로 괜찮은데? 이렇게 쓰니까. 응. 우리 둘이 딱이네. 그러게. 응? 자기가 자기가 사라는 거 치고는 이렇게 성공할 일이 높지 않은데? 자기는 내가 사라는 거는 사지를 않잖아. 언제 샀어? 아유 뭔 소리야. 이것도 사자. 어? 이것도 사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샀지. 어휴 불쏘다 이제. 터미널이나 한번 가자고 그래서. 거봐. 뭘 거봐야. 바람쏘게. 터미널 구경 가자고 여보. 냉면하고 같이 먹어봐. 맛있잖아. 나 꼼짝이 내가 먹어. 그건 냉면이고. 6시 반, 6시 50분이야. 봐봐, 근데 벌써 저 사람들? 웬일이야. 그러니까. 8시도 안 됐는데, 8시는 자야지. 아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이제 6시 50분이야. 아, 목소리 왜 그래, 근데? 아야말로 빨리 자야 되겠다. 6시 50분인데 벌써 되자. 아, 아까 배고팠었어. 아, 나도 고파서 아까 배주면 먹었어. 그, 배죽 먹었어? 응. 언제 먹었어? 다 붙이다가 아우 힘들어갖고 배고프더라고. 잘했어. 그거 먹어야 돼. 이거 내리고 이제 고구마 올릴까? 딱 3개 가져왔다. 어때? 온풍기 오니까 흘났지 여보. 날로 나한테 돌렸어 그래서. 근데? 온풍기는 있으나 마나야 사실. 응? 이거는 사지 마세요. 왜? 어이구 개뿔이나 이거 저 저온기는 응? 또 엄청 500W나 되는데 응, 이게 효율이 안 나와. 그래도 이거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렇게 야, 이렇게 약해갖고는 공이 있는데 사지 말라 그러면 써. 아니 그 캠퍼들한테 사지 말라 그래. 그럼 아닌 거는 아니라 그래야지. 어디지 여보? 노다지, 행성, 등심이 맛있었네. 그게 맛있어, 오히려. 그게 고기가 맛있네. 그지? 또 먹어보니까. 아, 저희는 이제 고기 맛이 많네. 여기다 쳤어요. 아, 여기 바람이 이쪽에서 엄청 큰데. 여기 계곡이라. 아휴, 잘못 쳤네, 내가. 근데 이게 치기가 쉬우면, 응? 양쪽에도 하나씩 치면 좋지, 여보. 여기는 이 언덕받이가 있어서 사실 여기다 쳐야 되는데. 할머니가 옛날에 하루에다가 담궈주고 그랬어? 응. 내 할머니가 친할머니는 생각 안 나. 친할머니는 나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난 또 할머니가 있어보지는 못해갖고. 자, 이거 고기 어떻게 해? 자기 술 다 먹었어? 아니 있어. 그럼 먹어. 안주라고. 아니 아니 아니라고? 냄새 난다니까. 고기 냄새야. 아니 딱 난 그런 말 딱 돌면은 아니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맛이 딱 돌면은 딱
그냥 싫더라고. 나도 딱 싫은데. 자기도 그랬지? 아니 나는 아우 확 느끼더라고. 이게 화가 의외로 안 세네. 좋은데? 응? 좋아. 어우 밥 많이 잘 먹네. 내가 잠깐 비인세 다 먹어버렸네. 껍질이었어. 어우 맛있다 진짜. 야 이거 난 밤 진짜 이렇게 군밤 지금 배부른데도 먹잖아 맛으로. 야 이거 이렇게 큰데도 달아. 오, 그러니까 오늘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아까 그 고기가 아니고 이 밤이 대박이다. 솔직히 그 고기는 아까 냄새가 살짝 나서 근데 이 밤 아니 이 밤은 진짜 오늘 대박. 최고 만족한 게 밤이네. 오늘 진짜 대박은 이 밤입니다. 네, 아우 너무 맛있네요. 고구마. 야. 오, 색깔이 끝내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밤도 맛있었고요. 고구마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한 입 줘? 응? 먹어봐. 맛있어. 한 입 먹어봐. 맛있어. 그게 한 입이냐? 세개 가져왔는데 어제 하나씩 먹었잖아. 나 밤 먹고 들어갔어. 그냥 물 줘봐. 끓은 거야? 응, 끓었어. 끓여서 가져. 거기다 넣으면 안 야. 되지. 나무가 있는 거. 거기다 그냥 담갔다 빼면 되는 거네. 커피야. 고구마 맛있게 먹었네. 아침에. 장모님 먹고 맛있어. 저거 또 넣었어. 예. 아? 아침에도 또 떼려고. 아침에 떼야지. 난 응? 그걸로 아침까지 되는 줄 알았지. 아니야. 아유, 이거 아주 어제 흐려졌어. 아유, 안 가졌어. 자기야, 온풍기 꺼내와. 응? 아유, 온풍기 이제 필요 없어. 천하에 쓸모없는 게 저 온풍기야. 에이, 간절일 때는 그래도 잘 쓰지. 아니야, 아니야. 저거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 알려줬느냐면, 저 제품이 납품되는 게 아니고, 500W 용량 갖고는 그래. 난방이 안 돼. 맞아. 아유, 저걸, 저기에, 뽀뽀만 그럴 줄 알았다. 거기다 넣으면 안 돼. 왜 자꾸 거기다 놔. 아씨. 아씨. 아니, 커피는 또 있는데. 이게 바로 토끼 스타일입니다. 난 이런 일만 생기면 왜 토끼가 딱 떠오르는 거야? 내 말이 지금 그래가지고. 기가 가려웠거다잉? 응. 아, 또 형님이 뭔 소리 하시나. 아, 진짜. 아니, 거기에 자꾸 놓더라. 아니, 근데 그게 왜 자빠지냐? 아, 이게 턱이 있네. 봄에도 써보니까. 봄에도 단절기 때도 그때도 따뜻하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 키나 한 키나 그러더라고. 봄에도 500W 용량 갖고는 안 돼. 아 지금 저기 얘기하는 겁니다. 저걸 뭐라 그러지? 전기 온풍기. 전기 온풍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사지 마세요. 왜냐면 전혀 난방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들 보면 뭐 이렇게 예쁘다고 켜도 놓고 어디다 올려놓고 켜놓고 뭐 그런 거 많이 올려놓고 보잖아. 올려놓고 켜는 거지. 올려놓고. 아니 그런 거 많이 보잖아. 근데 그 전혀 소용도 없는 물건을 그냥 그거 보고 산단 말이야. 그럼 안 되지. 화로도 내가 닦으면서 보니까 의외로 밑에 그 범낭 있잖아. 그걸로 이렇게 칠했는 건가 봐. 저기 범낭인가 봐. 까만 게. 하나도 손상이 안 됐더라고. 다만, 밑에 올라오는 공기구멍이 제 빠지지 말라고 너무 조금 뚫려져 있어갖고 불이 죽나 봐. 그래서 아주 센 불을 갖다 넣어놓고 구워야 되겠더라고. 그냥저냥 진짜 말 그대로 29,900원에 그냥 쓰는 맛에. 자기 컵이 난 뭐 먹은 것도 없어. 나는 먹은 게 없어. 나하고 이렇게 간격을 많이 띄워놓는다고 양쪽으로 다 띄워놔. 간격을 더러워서 이제 진짜 텐트 따로 치든가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이 커피 어디다 타죠? 아내가 이거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인데 이 전기 온풍기네. 이 제품이 납부되는 게 아니고 소비 전력이 517W예요. 500W 정도 되는 온풍기를 써가지고는 난방이 안 돼요. 간절기에 쓴다. 제가 간절기에도 써봤는데 간절기에도 별로 그닥. 또 소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페니타가 있거든요. 토요토미. 페니타는 엄청 조용해요. 켜놓으면 진짜 소리가 안 납니다. 그 페니타보다도 커요. 이건 소리가. 이래요. 힘은. 그런데 문제는 캠핑장에 가면은 500W나 600W 이내에 쓰라고 돼 있잖아요, 전기를. 그러면 이거 500W짜리 하나 꼽으면 이제 100W 정도 여유 있는 건데 이게 약하다고 해서 더 센 온풍기를 쓸 수는 없잖아요. 캠핑장에서 대개 500에서 600W 사용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만 해도 저기 써 있는 게 600W까지 제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즘은 시설들이 잘 돼 있어 갖고 600W나 뭐 제한 와트 수를 넘으면 차단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보다 더 높은 와트 수를 쓸 수도 없고. 아유, 훈기 따뜻한 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갖고는 택도 안 된다 이거, 이런 뜻이죠. 남들이 볼 때는 이쁘잖아. 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 이쁘다고. 아웃도어는 내가 쓰고자 난방이다. 그럼 난방에 그게 도움이 되고. 그릇이다. 그럼 그릇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고. 맞아. 다 짐이니까 꼭 필요한 거. 그럼. 다 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납부되는 게, 납부되는 게 아니야. 보조. 그러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가격이 또 싸질 않아, 이거. 이쁘잖아. 반대하고. 이쁘잖아. 그거 휴대하잖아. 자기 손목 시계가 더 비싼 거 알지? 아유. 벽시계보다. 아이고, 아침부터 우라통 터지네. 난 저 스트링이나 만들어야 되겠다.